시작합니다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BJ 창배이. 오늘 먹을 것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참치김밥, 여기 참치김밥에 그 신당면과 해물 떡볶이, 그다음에 참치김밥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다 익었으니까 이거 하고 조금 기다리는 동안 면이 저거 됐지만 하지만 그래도 맛있죠? 아이쿠, 그래도 맛있죠? 즉석 떡볶이입니다, 여러분들. 즉석 떡볶이요. 쫄면하고 저거 살이 들어간.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해물 떡볶이인데 사리로 라면하고 그 다음에 쫄면. 떡도 밀떡이랑 쌀떡이랑 병합해서. 감사합니다. 담요 주세요. 아, 뜨거워. 서비스 오뎅탕. 5,000원이야. 즉석 떡볶이인데 5,000원이야. 괜찮지? 아, 가성비 맛집이지. 지역 로컬 저만의 맛집. 이게 여기 맛이에요. 조금 안 빨개도 맛은 되게 맛있어. 바지락도 들어갔고, 그 다음에 오징어도 좀 들어가고.
김밥도 튼실하고. 김치에다가 참치김밥 이렇게 싸가지고 먹으면 보통 여러분들 한두끼 정도 드시지 않아요? 세 끼 다 챙겨서 드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걸? 비율적으로? 보통 두끼 정도 드시죠? 저는 라면을 다섯 봉지까지는 먹을 수는 있는데, 맛없어서 그렇게는 안 먹어요. 두 봉, 세 봉 이렇게 먹습니다. 예, 따무님도 어서 오시고요. 저도 두 끼 먹어요. 이거, 근데 이게 맛있는데, 여러분들? 김치 올려가지고 이게 맛있는데? 상당히
세아줄 한 입만. 한 입만. 떡볶이. 이거 오늘 최고다. 통치김밥에 김치 올려가지고. 단무지 올려가지고. 여기 수은 남문이고요. 아무거나 여러분들 차 고칠 동안 여러분들 저랑 소통 좀 하시고 저랑 놀아주세요. 하나 차라시 먹겠다. 다른 97년식 마트죠.